8월 24일 오늘의 역사. 79년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파괴되다. 1101년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사망하다. 1572년 성 바르톨레오 축일의 학살이 시작되어 프랑스 내 위그노 수만 명이 사망하다. 1821년 멕시코와 스페인 간의 코르도바 조약이 체결되었고 멕시코 독립전쟁이 막을 내리다. 1912년 순원 위안스카이 회담이 시작되다. 1935년 대한민국의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출생하다. 1945년 한국인 피징용자 7천여명을 태우고 정박해 있던 우키시마호가 원인 불명의 폭발로 침몰하다. 1950년 대한민국의 가수 심수봉이 출생하다. 1954년 미국에서 공산주의자 단속법이 제정되다. 1968년 프랑스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하다. 1973년 대한민국과 핀란드가 국교를 수립하다. 1976년 대한민국 문교부 중학교과서를 전면 국정화하다. 1984년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슈퍼주니어의 멤버 예성이 출생하다.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임하다. 1992년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하다. 한중수교의 조건으로 중화민국과는 단교하다. 1995년 윈도우 95가 발매되다. 1996년 밸브가 창립되다. 1998년 커뮤니티 웃긴 대학이 개설되다. 2002년 대한민국 음악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서비스가 재개되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이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하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하다. 2015년 DSP 미디어의 에이프릴이 데뷔하다. 2016년 갤럭시 노트 7의 1차 폭발이 일어나다. 2016년 이탈리아 중부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나 최소 수백여 명이 사망하다. 2017년 뽀롱뽀롱뽀로로가 종영되다. 2018년 갤럭시 노트 9이 출시되다.